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네. 방울 모습을 보네요, 선생님. 그러게요. 네. 아, 제가 기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오늘은 감독님, 우리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한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선생님들이 2027년도에 대통령이 누가 될까? 뭐가 급해서 저렇게 하나 했더니 저도 또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한번 그냥 어떤 분인가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발도 받고 시끄럽고 지금 경기도 어렵고 탄핵이네 뭐네 엄청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정치가 이제 한번 또 바꿔 나가야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이제 그 정확하게 우리나라 정치가 좀 좋아져요. 제가 봤을 때 에? 바뀌어야 된다고요. 근데 들어온 사람도 뻔하다 하면 골치 아픈데 이번에 이제 27년에 들어오신 분은 그래도 정치를 정말 깨복듯이 잘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지금 가장 대단히 되는 게 이준석, 그죠? 그다음에 오세훈, 한동훈 그 세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겠다 안 되겠다, 그죠? 근데 우리가 사실 보면은 이준석은 그 최종 목표가 사실 자기가 대통령 되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리고 우리가 근자에 이렇게 오는 섬을 보면은 여섯 번은 이제 그 나갈 수가 있다. 정치에. 이렇게 능력 있고 돈도 있고 머리도 총명해. 하버드 대학 나왔어. 우리가 서울에서 서울대 나오고 와 그랬지만 하버드들은 진짜 천재가 들어가는 하버드 대학 나왔어요. 그죠? 근데 나이가 아직 이 사람이 밖에 안 먹다 보니 그 인생사는 조금 많이 부족하잖아요. 머리를 좋아도.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당을 맡았죠. 근데 지금 어때요? 어떤 난관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난관이 괜히 와 있는 게 아니고 아직은 나이가 젊다 보니까 이래저래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이 나이가 37이면 40이나 돼야 대통령 되는데 지금 37이면 27년도에 대통령 되지 말라는 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죠? 좀 나이가 촉박하긴 하지만.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어떤 강권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그 쇠사슬처럼 강도가 되게 진하고 강한 게 있어요. 얘가 맘 먹으면 그 쇠를 못 녹일 게 없다 할 정도로 강하고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느 정도 손질하면요. 우리가 코인 보면은 아무나 만드는 거 아니고 반응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천재들이 하는 건데 이분은 코인 같은 것도 이렇게 채굴. 저도 이제 그 작년서 보니까 채굴이 뭔가를 알았거든요. 채굴이 막 금을 캐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로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렇게 채굴도 자기가 할 수 있을 정도면은 머리가 상당히 좋은 거고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10년 전에 박근혜 취지로 들어왔어요, 정부에. 네? 근데 대선 준비를 충분히 이 사람이 이제 준비를 하고 우리가 어떤 분의 논의에 따라서 이 사람이 변하거든요. 나는 저쪽에 관심이 없었는데 박근혜 때문에 이 정부를 내가 알게 됐어. 그래서 꿈을 키게 됐어. 근데 이분은 하버드 대학까지 나왔으니 머리가 얼마나 좋아. 젊은 야망이 있잖아. 그 돈까지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 당연히 가끔씩 시건방도 들겠죠. 나이가 젊으니까. 왜냐면 원래는 나락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했는데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그만큼 경력이 있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 그러나 이준석은 아직 나이가 시건방도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다 보니 자칫하면 이렇게 난간에 빠져서 이렇게 조금 밀려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끝까지 밀려나갈까? 제자리 찾을까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밀려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음 대통령은 이준석이다 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저는 처음에 다음 대통령, 차기 대통령 이준석이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나이도 어린데 무슨 대통령? 근데 실제로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보니까
젊은 사람이 또 점수를 더 잘해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굉장히 똑똑하고요. 야물어요. 않고, 그 다음에 자기가 쳐야 되는 일이 있다면 공격이나 방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그런 걸 우리가 잘해야만이 정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또한 제가 봤을 때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거 본인이 도전을 할 거고요. 그쵸?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한 번을 보면은 오세훈 시장은 그래도 여러 번 연임을 했잖아요, 시장을요. 그쵸? 근데 이분도 보면은 굉장히 얼굴이 훈남이고 괜찮은데 약간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헷갈려가지고 저분이 대통령 나가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오세훈이 대통령 된다 막 엄청나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쵸? 근데 이분이 우리가 앞길을 이렇게 본다면은 저는 좀 앞길에 이런 줄력이 조금 짧다고 봅니다, 저는. 이분이 대통령 쪽으로다가 자기가 뭐 출마할 수는 있어요. 구비구비 센스가 좋은 것도 있고 하지만 대선 준비도 분명히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대통령들도 아예 안 나온 사람 있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그래도 끝까지 해봐야겠다, 경험을 쌓겠다고 대통령 출마를 하잖아요. 그죠? 네. 오세훈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되려고 출마한다면은 조금 저는 힘이 조금 약해 보이긴 해요. 무슨 쇠사슬을 녹일 정도의 어떤 강도가 있거나 그런 건 좀 없어 보여요. 저는 봤을 때 그냥 나무지고 정말 조금 이분도 헛똑똑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은 좀 그런데 비방하고 싶진 않은데 헛똑똑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을 안고 봐봐요. 윤석열 최고다. 우리나라 반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 지금? 지금 개판 됐잖아요, 솔직히. 그 찍은 사람은 후회 안 할까? 그죠? 그리고 이재명을 죽여야 된다 했는데, 당대표 올라갔죠. 그죠? 근데 저는 이거는 거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봐요. 우리 인간이 잘못 판단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누가 잘했는지 못 이겼는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아야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났잖아요. 1년도 안 됐는데 지지율이 얼마예요? 이런 일은 역대급 없지 않았나요? 대통령 그 지지율이요? 그쵸? 그러면 확연하게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잘못 뽑았어. 그쵸? 그러면은 이번 27년 차기에는 그래도 잘 헤쳐나가야 돼. 그때는 제가 봤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대통령이 된다면은 정말 잘 이끌어 나갈 것 같아요. 뭔가 새로워진 게 많을 것 같고 안정권도 채워줄 것 같고 어려운 사람도 줄도 잘 이렇게 잡아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님은 제가 이쪽으로 강하게 그렇게 세게 나가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막상막하에 한동훈이가 있네. 제가 옛날에 한동훈 이렇게 장관을 제가 한번 이렇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얘기가 아니고, 그죠? 이 사람도 뭔지 몰라도 눈에 피를 많이 흘린 것 같아, 사실은. 이 자리에 올까지. 그죠? 근데, 저 느낌은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영감으로 본다면 이 사람이 착한 건 있어요. 착한 건 있고요. 되게 노련한 면이 있고, 굉장히 노력하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는 군더더기가 없어. 우리가 군더더기가 없다는 게, 또 여러분 좀 착각하지만, 군더더기가 없으니까 아주 깨끗, 그건 아니고, 이 사람 자체의 성향이 군더더기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도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도 감옥에 보낼 것이고, 싸움도 할 것이고, 이거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어. 아니, 판사들이 나빠서 다 감옥 보낸 게 아니고, 억울한 사람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한동훈이는 어쩌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 그런 적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 것도 많이 있지만 이 사람 자체만큼은 누구든 아 나는 이 자리에서 뜨면 군더더기가 없는 사람인데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나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고 내 명예가 있기 때문에 내 힘을 실어야 되면 억울한 놈도 만들 것이고 좋은 놈도 만들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한동훈이가 보니까 굉장히 던더더기가 없는 데다가 관건이 하나 있잖아. 지금 대통령을 얻고 있잖아요. 등에, 대통령 등에 얻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잘하면은 기회가 먼저 올 수 있지만, 27년까지 이 기회가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덩어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또 우리 국민들한테 몰매에 맞을 일이 또 있습니다. 이거를 당신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가 중요한데, 이 사람은 삼세판의 기회가 있어요. 왜냐면 망가지고 지고 살 수 있는 게 삼세판이. 근데 내가 거기서 꼬리를 딱 이렇게 물어야만이 갈 수 있는데, 이 꼬리를 묻는 게 아니라 이 꼬리를 오히려 흘려버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은 또 굉장히 모든 게 촉각을 다투고 있어요. 어? 그리고 모든 걸 꿰차고 있어. 무슨 지가 신들린 것 마냥 굉장히 이게 굉장히 주변 모든 거를 파악하고 있고, 막 그 이 사람을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잘 이렇게 해나가는 사람 성향들이 줄러서 있어요, 이 사람은. 어? 아까 내가 보니까 이준석은 줄러서 있단 말은 안 나왔는데, 이 사람 자체는 대통령을 얻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현 정권에 힘이 있어. 어? 그러다 보니까 줄로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러나 2027년 차기 대통령으로 가야지 그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왜냐면 지금 현 조건에서 파격을 탄핵을 하는 만한 난리인데 그 힘이 끝까지 갈 수가 있느냐. 일만의 가장 강건하고 깨끗한 놈이 제가 봤을 때는 27년도에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아직 그 겨울 수는 많이 남아 있지만, 이 정도 여기서 우리가 셋 중에서 대통령 뽑으려면 우리가 많이 지켜봐야 돼요. 근데 한동훈은 삼세판의 문제가 또 있어요. 그거를 내가 잘 이겨내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출마하려고 마음을 먹을지언정 글쎄 그 기가 모든 게 모아질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앞으로 자기가 세도를 좀 꺾고 잘 이기고 이렇게 앞서 간다면 찬양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지만, 이분도 도도한 면도 있고요. 보통 얘기가 아니라서요. 이슬이 맺혔냐? 닦으면 되지. 그러니까 사람 눈물을 말하는 거지. 너 때문에 상처받고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그거를 그냥 이슬이 맺혔냐 눈물을 닦으면 되지. 그 어떤 감정을 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불쌍해서 어떻게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좀 봐주는 게 있잖아. 이 사람 그런 거 없어요. 칼날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7년 차기 대통령은 꼭 얘기하고 싶어요. 윤석열 정부랑은 다르게 그래도 진짜로 괜찮은 대통령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많이 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잘 살펴가고 이번처럼 실수하지 말고요. 그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된 사람들, 찍은 사람들, 와, 난리 났어요. 좋아갖고. 그쵸? 이재명 찍은 사람 울고 난리 났어요. 사람은 길고 짧은 거는 가봐야 알거든요. 그쵸? 어쨌든, 첫째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나라는 잘 불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쵸?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게, 서민들이 살아가기 너무나 좋지가 않잖아요. 대출도 안 되고, 이율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부동산 하락세에다가 이익이 높아가지고 미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가야만이 우리가 버틸 수 있는데, 우리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꼭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